통일신라 후기의 학자 최치원의 사당과 시, 서, 화에 능하여 삼설이라 불린 조선의 문신, 신잠의 사당을 병합하여 만든 서원이 바로 무성서원입니다. 원래는 태산서원이었으나 1696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익되었죠. 전학후묘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명륜단과 사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단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을 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 호남 최초의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